안녕하세요, 유우 씨. 안녕하세요. 예, 굉장히 좀 특이한 목소리를 갖고 계세요. 굉장히 네, 그 맑은 음색을 갖고 계신데, 여러분들 정말 굉장히 맑지 않아요, 여러분들, 그죠? 예. 감사합니다. 그 왠지 그 맑은 분들 그리고 또 피부가 좋으신 분들이 참 부럽더라고요. 저는요. 예, 제 네. 피부를 보세요. 똑바로 보세요. 좋습니다. 특별히 목소리라든지 피부를 관리하는 어떤 그런 비법이 있으세요? 없는데요. 그러면요, 술 많이 먹죠? 술이 제가 좀 세거든요. 근데 아, 술을 잘 안 예. 마시는 편이에요. 아, 그렇죠. 네. 예, 지금 신인 가수니까요. 예,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. 주량을 얘기하면은 맥주 한 잔이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숨기세요. 네. 신인이니까요. 그 일본 활동을 먼저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네. 네, 어떻게 된 얘기죠? 예. 원래 2004년도에 그 반전 드라마 OST 기적이라는 노래 메이라는 네네. 활동을 했었는데요. 그때는 데뷔를 했었어요, 그때. 네. 근데 이제 주로 활동은 일본에서 3년 정도 했었어요. 아, 그러면 거의 윤아 씨하고 같은 일본에서 먼저 활동을 쫙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로 와서 많은 팬분들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케이스죠, 그죠? 예. 좋습니다. 국내 활동을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. 어쨌든 일본에서 굉장히 오래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네. 국내 활동을 막 시작한 신인인 만큼요. 앞으로 어떤 활동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, 예. 네.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방송 활동 시작을 했고요. 네.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할 생각이에요. 그리고 이제 홍대 쪽이나 그쪽에서 라이브 무대, 네. 라이브 공연 많이 할 생각이니까요. 네.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유우 씨를 만나시려면 이제 홍대의 그 라이브 공연장에서도 유우 씨를 만나볼 수 있다는 얘기죠? 네. 네, 좋습니다. 전방위적인 멋진 활동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하겠고요. 이제 또 다음 곡을 들려주셔야 되는데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? 이번 앨범에도 수록된 곡인데요. 네.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, 키스미라는 곡 들려드릴게요. 키스미라는 노래. 네. 굉장히 감미로운 노래일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죠? 자, 여러분들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유우 씨가 불러드립니다. 키스미.
잘 들었습니다, 유우 씨.